여긴 고물상. 여기는 뭐 무슨 스튜디오 같은데. 야 무슨 저 뭐냐 이거 프레스인가? 야 씨 죽이네. 여기 카페에는 나중에 여자 생기면 오는 걸로. 있어 보이는 빵집. 은행이 이런 집 밑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여기 가려고 했는데 문 닫았네. 거의 작은 섬에 등섬 식당이 두 개나 있네요. 저기다가 한국 분식집 차리면 잘 될까? 야, 여기도 사원이 되게 화려하네, 되게. 식당이 계속 있네요. 저기 앞에 있는 아파트가 아까 배 타고 들어올 때 보였던 아파트 같은데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아 여기 도계사원 진짜 많아요. 금화묘. 여기 부동산인데 보니까 매매는 좀 싼 것 같은데 월세가 그렇게 싸지도 않고 금방 나가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나갔고 얘도 나갔고 얘도 나갔고 얘도 나갔고 월세는 바로 그냥 착착 나가네요. 소고기 카레밥하고 예, 되게 시원한 레몬티 시켰습니다. 이런 데가 오히려 과일이 비싼데 과일도 되게 신선해 보이고 가격도 싸고요. 빵집 되게 맛있겠네요 여기. 야, 이런 뭐 아트 갤러리도 있고요. 용문신. 와, 이런 데서 맥주 한잔 때리면 죽이겠다. 홍콩 달러 11불. 고급 시푸드 안주. 지금 이런 데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 동네 되게 좋은데요? 앞쪽이 아까 내렸던 선착장이고 저기 멀리 아파트 있는 곳이 디스커버리 베이입니다. 되게 가까워요. 와 나무 진짜 크다 이게. 와. 이런데 커피숍 있네. 분위기 있네.
돈이 좀 많으면 핸드그립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관계로 에스프레소 시켰습니다. 되게 좀 분위기 있는 커피숍이었고요. 진짜 오랜만에 에스프레소 마셔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띵한 게 없어요.